2023년 8월 7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수천 명이 공짜 게임기를 받기 위해 몰리면서 한때 도심이 마비되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로또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역대 최고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어제 북텍사스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미 최대 자동차 노조인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빅3를 대상으로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수천 명이 공짜 게임기를 받기 위해 몰리면서 한때 도심이 마비되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1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게이머 카이 세나시 라이브 방송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300개 등을 4일 오후 4시 맨하튼의 유니언 스퀘어에서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온라인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당일 오후 3시쯤부터 이미 수천 명이 유니언 스퀘어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30분 만에 폭도로 변해 원뿔, 병, 돌 등을 던지며 패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청소년 30명을 포함해 65명을 체포했으며 세나스는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또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역대 최고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5일 메가밀리언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8일 추첨이 되는 1등 당첨금은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1등 당첨금은 30년간 연금처럼 전액을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번 당첨금의 일시급 지급액은 7억 5천 720만 달러에 달합니다. 파워볼과 함께 미 양대 로또 복권인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입니다. 메가밀리언스의 다음 추첨은 8일 진행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어제 북텍사스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어제 프리스코 토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달라스와의 2023 리그스컵 16강전에서 4-4로 비긴 뒤 승부차기 접전 끝에 5-3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메시는 풀타임 그라운드를 누비며 두 골을 터뜨렸고 승부차기에선 1번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열리는 리그스컵은 미 메이저리그 사커 MLS와 멕시코 리가 MX 소속 구단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47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32강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자를 가리는데 인터 마이애미는 샬롯 FC, 휴스턴 다이아모 FC 승자와 8강에서 격돌합니다. 미 최대 자동차 노조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빅3를 대상으로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또 UAW는 미국과 합작 운영되는 배터리 공장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금 인상을 압박해 빅3와 합작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UAW의 영향력이 배터리 업계로 확산돼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면 공장 설립과 생산 안정화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산 가운데 잼버리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글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경찰이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59명의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는 7일 올 2분기 이익이 3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유럽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으로 최소 1000억 유로 약 1097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